공유형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을 두고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죠. 관련 법령이 국회 심의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해 4월 1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대구시 교통정책과의 황재원 주무관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공유형 이동수단에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 이제 공유 문화에 대한 관심, 시민들의 관심과 이제 공유 킥보드 등 이제 공유 이동 수단의 증가로 안전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그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관련 법령은 국회 발의돼 심의 중에 있고, 분명히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올 하반기에 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예, 이제 대구시에서는 이제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국 일단 최초로 공유이동수단 이용 안전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단기 조례에는 이제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 수단 방치, 금지, 수거 등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상기 조례에 따라 이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제 공유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이용자 안전모 및 착용 운행 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그간 이제 공유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대안마련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본 조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준수사항에는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를 상시 비치하도록 하였고,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조정하고, 자전거 거치대 등 주차시설 네, 그리고 피해 보상금 가입, 불법 주차, 그러니까 방치된 경우에 신속한 이동 조치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된 데 대한 민원도 적지 않았던 만큼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공유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제 관리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담 방치에 대한 강제 수거 등 행정의 한계가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 강제 수거 근거 규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시를 했고, 수거 등 행정 조치를 위해 각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수거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무단 방치된 공유용 이동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의 1차 통보 후 미이행 시 즉시 이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로 인해 수거된 공유형 이동수단에 대하여도 수거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을 위한 대구 경북 연구원의 이제 연구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공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무단 방치 부분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멧 착용이라든지 안전 교육도 필요할 텐데요.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구시에서 이제 조례 제정 이후에 공유형 이동수단의 경우 이제 최고 속도는 대부분 이제 현재 25km에서 15km로 약한40%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 부분도 2020년도 한 개소에서 실시하던 걸 이제 올해부터는 4개소로 확대해서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 과정에서 법규 등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이제 실습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유업체에서도 이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중 대부분 사항은 이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이용자, 그러니까 공유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의 경우 대부분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구시나 경북대학교 공유업체를 중심으로 IoT 기반의 공유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제작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일정 기간 실증을 거친 후에 공유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을 부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외 주의사항이라든지 이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공유교통은 이제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운행이 진행될 때 이제 비로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먼저 이제 공유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시기 전에는 이제 이용하시고자 하는 업체의 보험가입이나 사고시 배상범위, 그리고 업체에서 고시하고 있는 이용시 준수사항에 대한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형 이동 장치 이용하셔야 되고, 이용하실 때는 이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수단 이용 후에는 주차 질서 준수를 통해 이제 타인의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용 시 이제 꼭세 가지 안전을 지켜야지 안전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형 이동수단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시행 이후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유형 이동장치의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운행과 주차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위해 이제 지난 3월 2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에는 공유형 이동수단에 대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공유형 이동장치 수거, 속도 제한, 자전거 거치대 등 이제 공공 자전거 거치대 활용 방안 및 이용료 책정 등에 대하여 이제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유형 이동 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용 시 안전모 착용, 교통법규 그리고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한 공유형 이동수단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교통정책과의 황재원 주무관이었습니다.